네, 자 축축한 날씨 오늘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훈석 씨께서 보내주셨어요. 명절 때 장인어른께서 고향에 가시려고 비행기를 타셨어요. 좌석에 앉아서 비행기가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바로 옆자리에 건장한 남자분이 타시더랍니다. 근데 얼굴이 낯이 익더래요. 혹시 고향 후배인가? 장인어른께서 그 사람한테 저기 혹시 나 모르요? 아, 그렇게 써있어요. 아, 예. 그분도 아, 글씨요? 처음 뵙는디요? 초면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본 거야? 아는 얼굴이더랍니다. 다시 한번 아야 정말 나 모르냐? 모릅니다. 아 모르니까. 네. 아, 나 어디서 봤더라? 장인어른은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야 나 진짜 모르냐? 난 너를 아는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른다요라고 써있는데. 맞아 모른다요. 모른다요? 잠시 후 또 아, 똑같은 얘기네. 죄송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네. 아야 니 나 진짜 모르냐? 나는 널 아는디? 아 모른다요? 모릅니다요 아니에요? 네. 여기 모른다요라고 써있어요. 모른다요? 저 존댓말이에요 확실히. 요가 들어갔으니까요. 네네. 이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존댓말 한 거예요. 모른다요? 그분은 한사코 모른다고 하셨고 나중에 화가 나신 장인어른은 너희 자식 나 진짜 몰라? 나는 알 것 같은데 나 진짜 모르냐잉? 너희 자식 나 진짜 모르냐고 잉? 잉? 화를 내며 물어보니 그분이 많이 답답하셨는지 드디어 본인이 누군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 가수 남진입니다. 아니 적당히 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남진 씨인데요. 그렇죠. 이 구수한 사투리 얼마나 승진이 났을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면 괜찮았을 텐데. 네. 당연히 장인어른은 남진 씨를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남진 씨가 알 리가 있나요? 결국은 남진 씨와 한바탕 웃고 난 뒤 남진 씨가 집까지 태워다 주셨다고 합니다. 진짜? 오~ 남진 씨, 근데 나 모르냐? 모르겠습니다. 남진 씨 모른다요? 남진 씨 아, 모른다요. 모른다요. 남진 씨였어요. 남진 씨 사투리 아주 구수하시잖아요. 어떤 사람 남진 씨한테 아야 완전 하대하고요. 네. 장인어른이 그래도 연세가 꽤 있으신가 봐요. 그분이 그렇죠, 다 친절히 모셔다 드리고 하고 그랬던 거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이쪽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에 비해서 좀 젊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려 보여. 남진 씨도 꽤 많으시죠. 동갑일 수도 있어요. 네, 비슷하실 수도 있죠. 동갑인데. 아야, 아야. 나 남진이요. 남진이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 다음에. 저 푸른 초원을 에? 오 이제 PD가 이거 괜찮다고 기대해보라고 하네요. 기대해보라고. 자 오랜만에 회식을 했습니다. 회사 매출이 크게 올라서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어요. 4차까지 죽도록 달린 사장님과 직원들은 모두 만취 상태가 되었고 그대로 집에 가기 힘들어서 모텔방 하나를 잡고 쉬었다가 가기로 했죠. 얼마나 많이 먹고 회사 회식 때 모텔방에서 잠을 자고 가냐. 한참 뒤 속이 쓰려서 잠이 깬 사장님은 숙취해서 음료를 지금 먹지 않으면 위에 구멍이 날 것 같아서 모텔 1층 카운터에 갔는데 주인이 없더랍니다.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와서 골목 입구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갔죠. 근데 알바생이 어서 오세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사장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사장님은 알몸에 사각 팬티만 입고 검은 양말에 한쪽은 구두, 한쪽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머리는 떡이 져갖고 그야말로 거지 중에 산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모텔에 네, 나와갖고 네, 네. 술취해서 옷을 벗고 잤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사장님은 너무 놀라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 마신 술까지 확 깨는 느낌이었습니다. 모텔로 들어가기 위해 편의점을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모텔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이제 어디가? 어떡하지? 생각이 안 난다. 이름은 몰라도 근처에 가면 알 수 있겠지. 아, 진짜. 그런데 앞불사 골목을 양쪽으로 30개 넘는 모텔들이 쭉 즐비하게 있었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갖고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로미 상태에 빠진 사장님은 할 수 없이 모텔 하나 안에 들어가 보기로 들어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 예, 저기 저 혹시 저 아세요? 모텔 주인은 꺼져 이 거지야! 이 욕을 하면서 사장님을 내쫓았고 몇 곳을 더 들어갔지만 역시 계속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모텔 골목에 홀로 버려진 우리 사장님. 그때 세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에 사장님 부모님이 사시는 게 생각이 나더래요. 세정거장? 그리고 세정거장에 간 거야? 사장님은 부모님 댁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예. 출근길 시민들은 상거지 사장님과 출근길이었나 봐, 아침에. 아침에 일어났대잖아요. 예. 시민들은 상거지 사장님과 마주칠 때마다 비명을 지르면서 피했고 짓궂은 남학생들은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따라오면서 야 변태다 야! 놀리면서 사진을 찍었죠. 사장님은 애써 자신을 위로하며 에이 괜찮아 어차피 이 사람들 평생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인데 뭐 에이 괜찮아 사각 팬티가 둘둘 말려 올라가서 상각 팬티가 되도록 떡진 머리가 바람에 날려 피광 통키 머리가 되도록 달리고 달려서 드디어 부모님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모습도 따뜻하게 맞아주실 거니까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띵동 문이 열리고 웬 여자가 누구세요? 아주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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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 씨였습니다. 결혼한 동생 부부와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걸 거지 사장님이 깜빡하신 거예요. 비명소리에 놀라서 나오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런 미친 자식! 그 후로 집안에서 사장님 별명은 미친 자식이 되셨어요. 친구 저희 친구들은 장난을 엄청 좋아합니다. 일단 재밌기만 하면 장난이 심해도 다 용서해주는 분위기예요. 그 친구들 중 개진이가 이름이 너무 웃겨요 그냥. 개진이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개진이는 야 축의금 기대한다. 나에 대한 우정이 크기만큼 두껍게 넣어라. 이 자식 벌써 압박 주냐? 난처럼 만나면 되는 건가? 시간이 흘러 개진이의 결혼식 날 저는 축의금으로 장난을 치기로 했습니다. 1,000원짜리로만 100장을 채워서 엄청 두꺼운 축의금 봉투를 만드는 거였죠. 축의금을 받은 분도 엄청난 두께에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개진이가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을 때 가서 도착할 때쯤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야 잘 도착했냐? 어 잘 도착했어. 애들 다 보였냐? 어 술 마시고 있어. 근데 너 내 축의금 확인해봤냐? 재밌는 반응을 기대하며 웃고 있는데 개진이가 뜻밖의 소리를 했습니다. 개진이는 축의금은 아버지가 세고 있을 거야. 뭐? 헐. 개진이의 아버지가 축의금을 세시다가 4,000원짜리 100장을 발견하면 저는 황당하며 황당해하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일충이가 일충이 개진이 일충이 일충이가 물어봤습니다. 일충이는 야, 왜 그래? 아, 그럼 개진이가 축의금 봉투 껍데기 봉투 두껍게 하라 그랬잖아. 내가 1,000원짜리 100장을 넣었는데 개진이 아버지가 축의금을 세우고 계시대. 일충이는 어? 진짜? 일충이는 저보다 더 놀란 듯 했어요. 일충이는 난 홍콩 반점 쿠폰 50장 넣는데 이게 뭐야 뭐 그걸로 왜 넣어? 그리고 홍콩 반점은 니네 동네에만 있잖아. 아 웃기려고 장난친 건데 어떡하지? 그때 옆에 있던 준식이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벌떡 일어났어요. 야 결혼식장으로 가보자. 넌 또 왜? 난 내 셀카 10장 넣었단 말이야. 왜 그랬어 너? 웃기려고. 나중에 들었는데 축의금 봉투를 확인하시던 개진이 아버지께서 저희 같은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 셀카 사진을 10장을 재밌는 친구들이네요. 그러게요. 김현지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오빠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축하드립니다. 엄마 아빠도 오빠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예요. 어느 날 오빠랑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빠야 발음 좀 정확하게 해라. 뭐라 하는지 매번 못 알아듣겠다. 야 이 자식아 아니면 못 알아듣지 다른 사람 다 알아듣는다. 그리고 오빠는 바로 종업원 아주머니한테 물을 시켰어요. 아주머니 야 물 좀 주세요. 잘한다 드지훈 잘해. 예 봐라 다른 사람 다 알아듣잖아.
잠시 후 아주머니는 공깃밥을 주문하셨습니다. 야 정말 물과 공깃밥은 어느 하나 맞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냐? 물 좀 주세요. 예. 공깃밥을 주고 가셨어요. 네. 뭐라고 알아들으신 건가요? 아니, 모르죠 저도. 그 아저씨 그 남자분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머니가 네. 사오정 아닙니까? 네. 뭘 달라 그러긴 달라 그랬는데. 아니요 밥을 주세요. 밥을 달라 그러긴 하는데. 밥을 달라고 하시는 줄 어떻게 알았나. 물이랑 밥이랑 와. 남친이랑 200일을 맞이했어요. 야 200일의 그 사건이 참. 남친은 이벤트를 좋아해요. 100일 때 풍선을 이용한 검소한 이벤트를 보여준 뒤 마음에 걸렸는지 이번엔 제대로 된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저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취방으로 초대를 했죠.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했는데 입구에서부터 이벤트가 시작됐어요. 제 눈에 안대를 씌워서 기대감을 증폭시키더군요. 두근두근 자취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 야, 맞다. 아, 라이터를 깜빡했네. 옆방에서 빌려드리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 안돼 절대 먹지 말고. 아 케이크를 이용한 이벤트구나 하는 걸 눈치챘죠. 그리고 내심 식상한 분위기로 가는 이벤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감됐어요. 근데 안돼는 왜 쉬운 거지? 그때 갑자기 방귀가 마려웠어요. 왜 갑자기 가스가 확 몰아쳐서 직장으로 빠져나오려는 위급한 그런 방귀 있잖아요.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그런데 남친이 옆방 친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이다. 발사! 그것은 굉장히 조용하고 무겁게 퍼지는 방귀였어요. 제 거지만 정말 사람 잡을 만한 살인방귀였죠. 냄새가 완전... 냄새 심하죠. 예. 남친이 오기 전에 냄새를 중화시키고 멀리 퍼뜨리기 위해 손으로 치맛자락을 미친 듯이 휘저었어요. 안 돼. 안 돼. 끼고 서갖고 이렇게. 되게 뜨거운 거죠 이거. 네. 빛의 속도로 휘적휘적 펄럭펄럭 냄새 빠져라.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안대를 쓰고 손과 치맛자락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냄새를 없애려고 노력했어요. 잠시 후 남친이 돌아왔어요. 다행히 남친은 냄새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명아 많이 기다렸지? 아니 괜찮아. 답답하지? 너 설마 안대 벗은 건 아니지? 이제 벗겨줄게. 우리 200일 같이 축하하자. 짠! 안대가 벗겨지는 순간 20개의 눈동자가 눈에 띄었어. 10명 있었어요. 10명이. 10명이. 10명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어디냐? 남친이 동아리와 과에서 친한 친구들을 섭외해서 두 명은 기타를, 네 명은 아카펠라, 세 명은 캐스터네츠, 총 10명의 남자들이 케이크까지 들고서 쭉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제가 방에 안대를 쓰고 들어와서 방귀를 끼고 치맛자리고 냄새를 빼고 남친이 방에 들어오는 모든 상황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웃겼을까. 저는 그날 저는 술을 머리끝까지 마시고 진상을 떨었어요. 왜 원하지도 않은 사람을 초대했어. 남자친구만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친구 나갔다 왔으니까. 네, 남자친구만 모르고. 야, 너네 들어가서 준비해. 그러고 나가서 네. 뭘 딴 걸 가져오러 간 사이. 절대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되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아, 친구 현관 갔다 올게. 그러면서 네. 친구들한테 막 이러면서 네. 갔겠죠. 그쵸. 조용히 하라고. 친구들은 또 조용히 하고 있었고요. 싸서 네. 이러고 웃었을까. 여자친구 막. 그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었을까요? 아니면은 코를 막고 있었겠죠. 어? 처음에는 웃다가 진짜 코를 막았겠죠. 나중에. 친구한테 얘기해줬겠죠. 친구. 갑자기 그 지하철 방귀 사건이 생각나네요. 대단한 사연이었죠. 네. 아니 까닥쳐. 아니 그거 말고요. 최근에 읽었던 핫뜨거. 아 핫뜨거. 치안이 이렇게. 그 안녕하세요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얘기했었잖아요. 여자분은 성추행이라는데 예 방귀를 빵 껴는데 그 성추행범이 핫뜨거.
그리고 이제 그 여자분 성향이 재밌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아침부터 재수없게 짜증나게 똥방귀나 먹으래. 빵! 꼈는데. 아, 뜨거! 역할으로 도망갔다. 정찬엽 씨입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었어요.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 써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알아서들 그려 하시고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한참 헤매다 도저히 모르겠어서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도저히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엠마 미술은 직감이야. 너는 어떻게 된 게 감각이 없어. 줘봐 자식아.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붓을 낚아채더니 슥슥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고 감을 잡은 저는 아 선생님이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붓을 넘겨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봐만 기다려봐 하시더니 붓을 주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필 받으셨는지 완전 심취해졌어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선생님이 그리는 걸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30분 뒤 그림이 완성됐어요. 이제 네가 마무리해. 마무리할 게 없었어요. 선생님이 다 그리셨으니까요. 잠시 후 선생님은 제 그림을 다른 학생들에게 참고용으로 보여주시겠다며 칠판에 게시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미술 시간이 됐어요. 다들 각자 그리던 작품을 책상에 올려놓았고 선생님은 돌아다니시며 한 명 한 명 그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온 선생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어디서 이런 작품이? 네? 너 미술에 소질이 있구나. 이건 마치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재림한 느낌이야. 화려한 붓터치, 과감한 색감, 부드러운 명암. 나무랄 데 없는 그림이구만. 너 어디서 미술 좀 배웠니? 실력이 장난 아닌데. 선생님이 쏟아지는 칭찬에 얼떨떨했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뒤로 전혀 손대지 않았거든요. 넌 그림의 천재다. 한국 미술계를 평정할 실력이야. 내 밑에서 미술을 배울 생각 없니? 그리고 그림을 교내 사생대회 내셨고 저는 최우수상을 받고 미술 성적이 100점을 받았습니다. 우와! 마음에 쏙 들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선생님이 건망증이 심하시네요. 네. 제가 하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용환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추천수 131건. 추천수가 131건이요? 아 조회수가요.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네, 추천수는 8건입니다. 네. 바야흐로 때는 1996년 저는 고3이었고 체육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기초체력 훈련에 매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가에 버려진 체력 단련 기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멀티 운동 기구로 턱걸이봉과 벤치프레스, 몸통 돌리기 등의 기능이 모두 탑재된 기구로서 눕혀있는 벤치를 세우면 바닥에 장착된 원판 위에서 몸통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벤치를 세우면 잘 고정되지 않고 바닥 쪽을 향해 떨어지는 결함이 있더군요. 저는 기구를 들고 와서 마당에서 낑낑대며 고치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계시던 할머니는 야야 내가 도와줄까? 저는 되시오 괜찮은 게 그냥 계셔요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할머니는 제 말을 무시하시고 한다름에 기구의 곁으로 다가와 앉아버리시더군요. 아야 요렇게럼 해야지. 기구를 잡고 움직이는 순간 문제의 벤치가 할머니 머리를 정통으로 가격했고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는 두 손으로 정수리를 부여잡으며 외치셨습니다. 엄마 안 그래도 나가 요즘 머리통이 어지러워 죽겠는데 엄마 맞박이요. 할머니는 정수리에 붉은 선혈이 흘렀어요. 저는 놀라서 급한 대로 과산화수소를 3병 찾아내 할머니의 정수리에 사정없이 분사했습니다. 콸콸콸콸 콸콸콸 하얀 거품이 할머니 온 머리를 덮으며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마치 샴푸를 하는 듯한 광경이면서도 슬프고도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무사하셨어요. 며칠 뒤 친구가 집에 놀러왔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보더니 흠칫 놀라며 물었습니다. 야 저기 마루에 앉아있는 깡패 누구야?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머리에 과산화수소를 너무 많이 뿌려서 머리가 노래지는 바람에 동네 노는 애들 스타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염색하셨네요. 지금도 길에 돌아다니는 노란 머리들을 보면 할머니의 파격적이었던 헤어스타일이 생각납니다. 이경민 씨가 보내셨네요. 주에서 14건, 추천수는 역시 빵건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홍대 앞에 놀러 갔어요. 그리고 역시 처음으로 쉐이크와 비슷한 스무디 음료를 파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친구와 저는 각자 먹고 싶은 스무디를 골라왔어요. 종류가 많길래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바나나 어쩌고 하는 그 맛있어 보이는 걸로 골랐죠. 그 당시
근데 그 다 당시 겨울이라 따뜻한 스무디도 팔고 있었어요. 제가 고른 것도 따뜻한 스무디였고요. 알바생은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듯, 아 손님 이거 핫스무디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묻더군요. 스무디를 처음 먹어보는 저는 갑작스런 질문에 놀라고 당황해서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어? 손님 이거 핫스무디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매워요? 알바생도 웃고 저도 웃고 스무디도 웃었습니다. 이거 핫스무디인데 괜찮아요? 어, 많이 매워요? 재밌다. 재밌다. 충분히 예, 그럴 수 있어요. 자,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연이 구리겠죠. 조회수 19건, 추첨 3건. 가족 멜로 액션 스피드 스릴러.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사연의 장르네요. 예. 고3 여학생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백화점에서 칼 세트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며칠 뒤 재활용하는 날에 전에 쓰던 칼을 버리게 되었죠. 오. 아빠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하자 아빠는 아저씨가 거기다가 버리면 나중에 그 분리수거에 가는 분들이 다친단 말이야 오게 호통을 치셨어요. 칼은 일단 들고 내려갔다가 이따 밑에서 종이 한 장 주워가지고 그걸 말아갖고 버려야 돼. 이렇게 해서 저는 일반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빠는 한 손에 칼을 다른 한 손엔 의류 수거함을 버릴 헌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1층을 누르고 내려가는데 5층 엘리베이터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5층에 사는 훈남 오빠가 탔어요. 훈남 오빠는 제 옆에 바짝 섰어요.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런데 훈남 오빠가 3층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띵동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서고 문이 열리는 순간 훈남 오빠가 제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어머 어머 왜 이러세요? 잠만 말고 뛰어! 방금 네 뒤에 미친놈이 칼을 들고 서 있었어.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해명도 못하고 오빠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달리다가 오빠가 뒤를 한번 돌아보던데 엄청난 소리 지르며 아예 제 손을 놓고 빛의 속도로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뒤를 쳐다봤어요. 아빠가 한 손에 칼을 들고 몇 월 안 되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칼리스가 돼서 능가하는 미친 스피드로 야 이 자식아 내 딸 내놔 이 자식아 내 딸 내놔 이 삐린 이 자식아 거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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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내에 경찰이 오고 나서야 사건은 마무리가 됐어요. 달아난 훈남 오빠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오빠랑 친해졌지만 아빠는 이유 없이 그 오빠를 싫어해요. 조용한 동네에 경찰차까지 오게 된 사건으로 아빠는 아파트 주민분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으셨고 며칠 전에 동대표가 되셨어요. 야, 이런 게 정말 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말 실화죠. 야. 이게 뭡니까? 익명의 여자분이 보내주셨어요. 친한 친구가 2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저랑 다른 친구들은 생일 파티를 해주기로 했어요.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고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어. 원래는 위험한 세상이었는데 그죠? 동네마다 다릅니다. 자기 취향이고요. 애드립이죠. R&B 버전의 바이브레이션까지 아주 가관이었어요. 주인공 친구는 케이크에 있는 촛불을 껐습니다. 장난기 많은 저는 생일을 맞은 친구의 얼굴을 케이크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쩌고 어쩌고 하는 거예요. 아, 촛불이 켜져 있나? 어머. 아니요, 촛불을 뺐겠죠. 예. 야, 정말 엄살부리지만 저는 계속 얼굴을 밀어넣었어요. 근데 케이크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묻어버렸어요. 아, 예, 축하해. 근데 친구 얼굴을 빼는데 얼굴이 뻘건 거예요. 친구가 씩씩대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거 떡 케이크잖아.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떡도 방금에 와서 얼마나 뜨거우게. 각 뽑아낸 떡 케이크 얼마나 뜨겁다고. 당시 떡 케이크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몰랐어요. 결국 친구는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거지만 아프겠다. 들어가질 않잖아. 그거는 거의 펀치지 펀치. 그 친구는 가벼운 화상을 입게 됐어요. 그 후로 생일 파티에서 떡 케이크인지 항상 확인하고 얼굴을 박는답니다. 아, 이거 이제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김영호 씨 사연. 친구의 엄마. 제 친구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요. 친구 어머니는 항상 새로운 일을 시도하시는 걸 즐기십니다. 성격도 쿨하셔서 제 친구가 항상 쩔쩔매요. 그런 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대학에 뜻이 없던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갔습니다. 대학에 뜻이 없었어요. 친구의 어머니는 아무 반대 없이 허락하셨습니다. 어, 군대 가. 그런데 친구가 군대를 간 후에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가 편지를 해도 답장이 오지 않고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는 불안했어요. 휴가 나와서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 이런 분들이 많나 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사 가버리는 거. 얘기를 해줄 수 해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동호회들이 있나 봐요. 친구는 라디오에서 많이 들은 군대 간 사이에 집이 이사를 했어요 라는 일이 벌어진 줄 알고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잤어? 지금 어디야? 집 이사했어? 아니 집 이사한 건 아니고 팔았어. 그게 그것이 뭐야? 어? 그러면 어디 사는데? 어디야? 나 뉴욕. 어? 대박. 뉴욕? 아 뭐야 갑자기 거길 왜 갔어? 여행 갔어? 아니 유학 왔어. 뭐야? 미치겠다 진짜. 그렇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친구가 군대 간 뒤 바로 말도 없이 유학을 가신 거예요. 둘이 사는데. 아니 언 뭐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너 제대할 때쯤 돌아갈게. 결국 친구는 휴가 기간 동안 집이 없어갖고 영원에서 지냈어.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유학을 말도 없이 그냥 가냐. 엄마 멋있다. 멋있다. 네, 그 어머니 사연 생각나네요. 하시네요. 이벤트 엄마 사연들이잖아요. 이사 가고 막 이러는 게. 이벤트 엄마. 어느 날 잠자고 있는데 아들 깨워. 야 일어나 너 갈 데 있어. 어디? 너 오늘 군대 가야 돼. 서프라이즈. 군대 영장 나온 걸 말 안 해놨다가 엄마가 신청해놓은 거야. 며칠 후 가는 거 신청해놓고 너 군대 가야 돼 일어나. 그날 깨워서 머리 밀고 군대 갔다가 서프라이즈 엄마죠. 재밌네요. 네. 이벤트를 좋아해 가족들을 당황해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심영미 씨의 사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6건, 추수 빵건, 까칠한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점잖게 생긴 할아버지와 약간 신경질적으로 생긴 할머니. 신경질적으로. 할아버지는 그리고 부부로 보이는 두 분이 타셨어요. 노약자석에 앉히자마자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러게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정말 어쩔 거예요. 영감아. 궁시렁 샤랄랄라 샹그랄랄라 영감아 그 영감아. 할아버지는 창피했는지 난처한 표정으로 그만요. 아 알았다고 그만요. 그래도 할머니 잔소리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 내가 아니라니까 왜 거기서 방문을 열고 옆에 있는 들한테 궁시렁 샹그랄랄라. 사람들이 힐끔거리자 할아버지는 못 참겠던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내리자. 왜 여기서 내려요? 어서 내려. 갈아타면 돼. 내려. 알았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서 문 앞으로 가셨고 전철 문이 열리자마자 내리셨어요. 할아버지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혔어요. 할머니는 뒤돌아보고 놀라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할아버지는 손짓으로 어여 가! 어여 가! 창피해! 어여 가! 다시 노약자석에 앉으셨어요. 지하철이 출발하고 할아버지는 비장하게 한 말씀 하셨어요. 집에 가서 한번 죽지 뭐. 여기서 창피한 것보다 집에 가서 한번 죽는 게 낫지. 그 말에 지하철을 타고 있던 아저씨들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할머니가 아주 셌나 봐요. 알바 경험담. 제목 알바 경험담 김치와 아들. 글쓴이 윤석진. 조회수 25건, 추천수 1건입니다. 저는 알바를 많이 하는 고3 학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알바를 갔을 때 일이에요. 폭염 때문에 날씨가 쪄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은 끊이질 않았어요. 참고로 설렁탕집에서 일합니다. 손님이 많기 때문에 테이블을 빨리빨리 치워야 해서 어김없이 테이블을 치우러 방에 들어왔죠. 옆 테이블에선 5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와 좀 더 어린 여자아이와 엄마가 설렁탕을 먹고 있었어요. 테이블을 치우는데 옆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들은 김치를 가리키며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건 김치예요.
엄마가 동화 구현하나 봐요. 엄마가 친절하게라고 써 있어요. 네. 친절해요. 친절. 네네. 김치. 네네. 외모까지 상상이 될 정도예요. 감사합니다. 네. 꼬마도 귀여웠고 존댓말을 써가며 답해주는 엄마의 모습도 좋아 보였어요. 아 정말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때 아들이 또 물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또 김치를 가리키며 물어본 거죠. 엄마는 이건 김치라고요? 살짝 화가 났네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건 뭐야? 역시나 아들은 또 김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엄마는 좀 짜증이 난 것 같았어요. 김치니까 이제 그만해요. 교양을 잃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연기력이 깊이가 있어요. 네, 잘 참고 있는 거예요. 저러니까 살아남는 거 5년 동안. 라디오 연기 대상 대상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이 연속탄을 날렸어요. 엄마 이게 뭐냐고. 엄마가 폭발했어요. 김치라고 김치. 김치 몰라? 김치를 왜 몰라? 김치가 생겨가지고 못 생기게. 엄마는 아들에게 김치 드립을 치셨어요. 옆에 있는 여동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연기로 살린 얘기예요. 그냥 평범하게 읽었다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연기로 살렸어요. 고맙습니다. 진심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웨이터를 닮았습니다. 웨이터를 닮은 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남들은 영화배우 누구 닮았다, 탤런트 누구 닮았다 하는 소리를 듣지만 저는 사람들이 보자마자 웨이터 닮았다! 웨이터처럼 생긴 건 어떤 걸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아무리 거울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100이면 100.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하면서 고개를 갸웃던 거래요. 그때 제가 혹시 저기 아는 웨이터 있으세요? 아 맞다 맞다 맞다! 하면서 반가워요. 얼마 전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종로 2가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말 저녁이라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처에 있는 나이트에서 일하는 웨이터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주며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더군요. 전 궁금해서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 왜 사람들이 나보고 웨이터처럼 생겼다고 할까? 아, 나 닮은 사람은 없는데. 그때 어떤 술 취한 남자들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시비 거는 줄 알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에이자! 오늘 물 좋아야? 룸 하나 잡아줘 봐. 네? 저 웨이터 아닌데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수군대더니 뭐야? 지금 우리가 구려서 뭐 못 들여보겠다는 거야? 뭐야? 기분이가 상당히 나쁘네. 저 진짜 웨이터 아니에요. 저기 앞에 명함 돌린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아 진짜 왜이래 웨이터야. 아 왜이래 웨이터야. 그중 한 명이 제 팔을 확 잡아끌며 주머니에 뭔가 찔러넣더군요. 만 원짜리 세 장이었어요. 저는 그분들 마음이 변할까봐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는 진짜 웨이터에게 달려가서 연결해드렸어요. 저기 그 남자 세 분 잘 좀 안내해주세요. 웨이터는 고마웠는지 아 알겠습니다 하더군요. 남자 세 명은 웨이터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가는데 아까 주머니에 돈을 찔러줬던 사람이 잠깐 이거 놔봐 씨 하더니 저를 휙 쳐다보는 거예요. 아까 그 돈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어쩌지 긴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어깨동무를 하면서 아이 지배님이셨구만. 예, 얘기를 하지. 그리고 또 만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또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자주 올 테니까 부킹 잘해줘 하고 들어갔습니다.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보니까 총 7만원이었어요 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웨이터처럼 생긴 것에 대해 너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직업을 바꿔볼까도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기셨길래? 그러니까 사실 궁금하다. 정말 네. 그 동네 웨이터 누구 하나를 닮은 건 아닐까요? 아니 그냥 특정인을 닮아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웨이터처럼 생긴 얼굴이 뭐지? 막 달려가게 생긴 얼굴인가 이렇게? 단호한 아버지라는 제목이에요. 얼마나 단호한지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가족처럼 보이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들어와서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가족이 대화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그래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다고? 큰아들이 대답했어요. 의사도 되고 싶고 가수도 되고 싶고 축구선수도 되고 싶어요. 야 이것저것 어떻게 다 되냐?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 그 중에서 제일 땡기는 거 한 가지 선택해봐. 단호한 아버지였어요. 이번엔 작은 아들에게 그래 넌 결정 못했다고?
저는 민숙이도 좋고 정미도 좋아해요. 민숙이는 예쁘고 애교가 많아서 좋고 정미는 마음이 따뜻하고 잘 웃어서 좋아해요. 제 여친을 한 명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아 누구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양다리 절대 안 돼.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러면 안 돼.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는 여자가 있을 거 아니야. 한 명을 결정해 임마. 역시 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그때 식당 점원이 물을 갖고 오면서 물었어요. 뭐 드시겠어요? 아버지 말. 짬짜면 세 개요. 짬짜면 세 개. 뭐 드시겠어요? 짬짜면 세 개요. 어 단호한데? 복짜면 먹을까?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 식당은 짬짜면이 없습니다. 짜장면 아니면 짬뽕을 드셔야 돼요. 아버지는 소리쳤어요. 아니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러 짬짜면이 없어요? 아 웬만한 죽은 집이 다 있는데 없다니까 황당하네. 얘들아 나가자. 단호하게 나가자 나가. 그러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중국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짜장면 먹다가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제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엉덩이가 크세요. 뻔해요. 아, 커서. 지금도 체격이 좋으시지만 젊었을 땐 정말 한체격하셨어요. 특히 하체가 대박이세요. 하체가 유달리 짱짱하신 분들 있죠. 아무튼 아버지께서 대학 시절에 리바이벌이라는 청바지가 리바이벌 아시죠? 네. 리바이벌스. 에이, 청바지가 대유행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본인의 하체에 맞는 청바지를 찾아 이태원까지 가서 청바지를 구입하셨대요. 아우, 큰 오빠는 집에 가셨나 본데. 청바지가 생각보다 많이 끼더래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청바지의 쪼임을 온몸으로 느끼며 버스를 탔죠. 그리고 자리에 앉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순간 퍽! 바지 뒷부분이 굉음과 함께 터져버린 거예요. 버스에 정적이 흐르고 아버지는 창피해서 얼음이 돼버렸는데 그때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하더랍니다. 끼익! 기사 아저씨가 급하게 뒷좌석으로 뛰어오더니 하는 말.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금방 갈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타이어를 보시더니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거리셨고 아버지는 차마 일어나지 못한 채 터진 청바지와 함께 종점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야 얼마나 크게 들렸으면. 얼마나 크게 들렸길래. 야 그게 타이어 소리인지 와 착각하실 정도입니다. 이게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터진 게 아닌가 보죠. 빡 터진. 빡 이렇게 터진 거. 한 번에. 실밥이 굉장히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나 봐요. 아,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는 착각할 수도 있을 소리가. 그럴 수 있게 운전에 집중하다 보면.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을 전공하고 있는 여대생이에요. 학교 갈 때 항상 지하철 1호선을 타는데요. 그날은 기말고사 기간이라 전공 과목인 논어 시험이 있는 날이었어요. 아우 머리 아팠겠다. 논어를 전공하면 얼마나 머리 아파. 지하철에 논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앉아계시던 하얀 모시옷을 입으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젊은 처자가 한문 공부를 다 하고 참으로 대단하고만 기특혀 아주 훌륭한 자세요. 근데 갑자기 근데 처자는 왜 한문 공부를 하는가? 왜? 왜 근데 처자는 왜 갑자기 한문 공부를 하는가? 정색하면서 당황했어요. 솔직히 수능 점수 맞춰서 온 학교였기 때문에 한문에 큰 흥미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혼날까 봐 한문을 통해서 옛것을 익히고 어쩌고저쩌고 랄라뽕 둘러댔죠. 답변이 마음에 드셨는지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한문의 우수함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한문을 배워야 하는 등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저와 함께 책을 보시면서 제가 읽다가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큰 소리로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그때 거참 시끄러워서 잉글리시 리스닝을 못하겠나? 맞은편에 앉아계시던 또 다른 할아버지가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빼시더니 소리쳤어요. 여름날에도 양복을 입고 중종을 목까지 쓰신 그분 무릎에는 기초 영어 회화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제가 저라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질 말아야지. 이거 뭐 시끄러서 집중을 못 하겠네 이거. 그 말하는 것도 듣자 오니까 지금 시대에 구닥다리 한문을 익혀서 어쩌자는 거예요 왜? 지금 지구촌 시대예요. 글로벌 월드. 젊은 사람이 영어를 배워야지 영어를. 요즘에 한문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한문 아버지는 격노하셨어요. 뭐요? 어디다 써먹게 이어가마. 네 놈이 방금 한 말에 한자가 얼마나 들어간지 알아? 임마! 지하철 땅지 아래하 세철마!
피해 입을 피해다 해 해야다 해. 지구촌 땅지 공구 마을 전이 다 이 영화봐. 우리 반의 70%가 한자요 한자. 주둥아리 열면 한자가 쏟아지는 놈이 한문용어를 하면 우리말 누쓰지 말아야 될 거 아뇨. 한문 할아버지는 영할아버지가 사용한 한자를 하나하나 짚어내 일일이 한자로 풀어졌어요. 야 대단하시다. 아니 이 영감이 노망이 났나? 어? 그게 무슨 개떡같은 논리요? 노망 늙을로 망할 망전될 망 논리 논리 할 논 다 들리? 허 이거 참 이 노인네가 진짜 정신이 나갔나? 어 늙어서 공짜로 자리 하나 차지하고 탑골공원 가나보네. 가서 비둘기 밥이나 줘 이 노친네야. 두 분의 언성이 높아졌지만 시선이 집중되자 전 괜히 창피해서 황급히 짐을 챙겨 일어나는데 한문 할아버지께서 제 가방을 딱 치더니 처자 어디가? 처자가 배우는 학문이 이 망할 놈의 영감한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빨리 뭐라고 말을 해! 야 이 도친네야 어 가만히 있는 학생을 왜 또 자꾸 왜 들어줘? 학생도 명심이여. 이 글로벌 시대에 낙오되지 않으려면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영어를 외국인이 말 걸면 I don't speak English 라고 할 거요. 어? 아니 왜 나한테 한문 할아버지 공격이 다시 시작됐어요. 한문을 그리 경시하는 걸 보니까 야 인마 넌 본관이 어디요? 야 네가 뭔데 남의 본관을 왜 물어? 대담 문관을 보니까 못하는 겁니까? 근본이 없는 자식이구만. 어 서양 문물이 그렇게 좋냐? 그럼 미국 가서 알아 인마. 이 신미양요 때 미군 편 들었을 놈아. 아니 뚫린 입이라고 그러고 시부렁거려. 어 저 자식이 어 너는 그럼 중국이나 가라. 이 중공군이랑 손잡을 자식아. 황당한 배틀은 다시 이어졌고 분분한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를 피해 저는 슬그머니 하차해서 다음 전철을 탔습니다. 누가 이겼을지 궁금했지만 결과는 알 수 없었어요. 에러 에러 에러.